2023 시즌 전력변화 총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즌 9위 두산의 준비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가장 먼저 1군에 추가된 코칭 스태프 명단입니다. 두산은 10개 보직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두산의 감독은 라이온 킹 이승엽입니다. 관련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어 수석 코치는 삼성 출신 김한수를 선임했습니다. 아무래도 감독 경력이 없는 이승엽을 보좌하는 역할이라 감독 출신을 선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타격 코치로는 고토 코지를 선임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 두산 타격 코치였었고 요미우리로 돌아갔다가 다시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투수 코치는 기존 2군 코치 정재훈, 수비 코치는 한화에서 영입한 조성환입니다. 작전 주루 코치로는 정수성을 영입했습니다. 정수성은 최강야구에서도 코치로 활약했었죠. 이어 불펜 코치는 키움에서 박정배를, 배터리 코치는 SSG 2군에서 세리자와 유지를 데려왔습니다. 기존 작전 코치 김주찬이 타격 보조 코치로, 기존 수비 코치 고영민이 주루 코치로 보직을 바꿨습니다. 두산 영광의 시기를 이끌었던 김태형이 감독직에서 내려왔습니다. 김태형은 SBS 스포츠 해설위원 역할을 맡으며 이승엽과 자리를 맞바꾸게 됐죠. 불펜 코치 배영수는 롯데 투수 코치로 이동했고 벤치 코치 박철우, 타격 코치 강동우가 팀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2023 시즌 두산의 코치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추가된 전력입니다. 가장 큰 전력 보강이죠. NC에서 양의지를 4플러스 2년 152억에 데려왔습니다. 두산의 자존심 회복 의지가 잘 드러나는 영입입니다. 박세혁을 데려간 NC로부터 보상선수 박준영을 지명했습니다. NC의 최고 유망주로 꼽히기도 했었으나 어깨 부상 재활 중이라 올해 6-7월쯤에야 복귀한다고 합니다. 외국인 타자 호세 로하스, 투수 딜런 파일과 라울 알칸타라를 데려왔습니다. 알칸타라는 2020 KBO 투수 골든글러브였고 로하스는 내야 수비가 가능하되 외야를 맡을 전망입니다. 딜런 파일은 제구가 뛰어난 투수죠. 두산은 2023 신인 드래프트에서 총 11명의 선수를 뽑았습니다. 허나 10라운드에서 지명한 유신고 투수 류건우가 아직 선수 명단에 추가되지 않고 있긴 합니다. 신인 선수들 중 두산 1군 스프링 캠프에 참여한 건 5라운드 포수 윤준호가 유일합니다. 지난 시즌 전 방출했던 투수 고봉재를 다시 데려왔습니다. 이어 LG에서 방출된 투수 조선명, 부산 과기대 투수 이기석, 연세대 투수 이정원을 육성 선수로 영입했습니다. 2020 시즌 한 경기 등판 경력이 있는 투수 배창현이 공익 복무를 마치고 팀에 복귀했습니다. 시즌 중 전역 예정 선수들도 알아보자면 1군 출장 경력이 있는 선수들 중에는 투수 김민규가 상무에서, 타자 박지훈이 현역에서 6월에, 투수 최세창이 현역에서 9월에 전역합니다. 다음은 팀에서 떠난 선수들입니다. 양의지가 복귀하며 사실상 자리가 없어진 주전포수 박세혁이 NC로 FA 이적하며 사실상 포수 맞트레이드가 됐습니다. 4년 최대 46억 규모 계약이었습니다. 양의지의 대가로 보상선수 투수 전창민을 내줬습니다. 전창민은 2000년생 군필 투수 유망주입니다. 이로써 두산과 NC는 두 건의 FA를 통해 양의지 플러스 박준영 대 박세혁 플러스 전창민이 됐습니다. 지난 시즌 뛰었던 외국인 선수들인 타자 호세 미겔 페르난데스, 투수 브랜든 와델, 로버트 스탁과 모두 작별했습니다. 호미페는 생산력 하락, 스탁은 아쉬운 성적, 브랜든은 대체 외국인 선수의 한계가 원인이었습니다. 1군 출장 경험 선수들 중 투수 윤명준, 윤수호, 현도훈, 임창민, 타자 최용재, 안권수를 방출했습니다. 이 중 윤명준, 현도훈, 안권수는 롯데와, 임창민은 키움과 계약했죠. 안권수는 국적 문제가 엮여있어서 내보냈는데 롯데로 이적한 케이스였습니다. 시즌 중 은퇴를 선택한 유재유, 오재원, 황경태와 함께 투수 2연승이 시즌 종료 후 프로에서 은퇴했습니다. 2연승은 우승 반지 3개에 국가대표까지 다녀온 수준급 좌완 투수였습니다. 지난 시즌 8경기에 등판한 투수 바궁이 현역 군입대를 선택했습니다. 여기까지 두산의 2023 시즌 준비를 알아봤습니다. 지난 시즌 9위는 두산 역대 최저 순이었죠. 명예회복을 키워드로 잡은 게 잘 보인 오프시즌이었습니다. 다만 양의지를 제외하면 분명한 전력 강화는 없으며 기존 선수들의 분발이 필요하겠습니다. 팬들에게 메시지를 주기에는 적합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는 다음에 롯데자이언츠의 전력 변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